어디를 가든 눈길 확 가고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아이돌 그룹. 감동적인 순간 그들이 과감하리만큼 애정을 표현하는 이들이 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 양혜태 대표님 감사하고 저희 이수만 선생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희 사장님이 굉장히 엄하신 분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수만 선생님을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이돌과 사장님. 알쏭달쏭 묘하지만 끈끈하게 맺어진 그들의 거침없는 이야기. 그 폭로 열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샤방샤방한 외모와 화려한 퍼포먼스, 대한민국 주름 잡는 아이돌 그룹. 그들을 쥐락펴락하는 시어머니 계시다는데. 들어올까봐 데뷔 후 5년 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신다고.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3년으로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양 사장님 3년 오케이? 부탁드려요. 여자 아이돌 멤버 걸그룹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가 공개되자 낯빛 창백해지는 대성구. 야, 이러다 평생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연애에 민감한 이유 있다는 사장님 직접 변을 밝히기도 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사장님. 빅뱅은 제가 너무 비장의 각오로 다루고 있는 친구들이라. 아. 동료 연예인들 만나다 보면 바깥으로 많이 나다닐 수 있잖아요. 네네네. 죽도록 연습해도 모자를 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좋은 생각입니다. 예. 뭐야? 아이돌이 밝히는 사장님의 숨겨진 면모. 다음 주자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새로운 역사라 불리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양현석. 원타임 세븐 빅뱅에서 21까지 힙합 패밀리의 리더. 소속 스타들에 의해 재강림하실 만큼 대선배이자 사장님인 그 최고의 그룹을 만드는데 웃지 못할 비화가 숨겨져 있다. 서태지 아이들이 이제 양현석이잖아요. 네. 아, 미쳐. 화장실에 잠깐 올라가셨어요. 네. 야, 엄마 하면은 여기 꼭 들어가고 싶다고 쫄라라. 울고불고 난리쳐 딸랑이는 멤버를 활용하는데도 탁월한 재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도망을 쳐보자. 우와! 오. 우와! 때마침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와,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되거든. 결론적으로 저희에게 두 달의 휴가를 주셨어요. 어머, 승리가 말을 했을까? 좋아, 사장님. 은밀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3아웃 마지막 스트라이크까지 되면은 아웃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 풀카운트. 그러니까 투스트라이크 된 거예요. 아이고야. 예. 너 지금 투스트라이크인 거 알지? 너 니네 형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문자 한 통 보내면 나 하나 깎아줄게. 때마침 문자가 온 거예요. 바로 이거다. 승리야, 넌 내 충신이야. 앞으로. 서운하고 야속할 때도 있겠지만 사장님의 거침없는 참견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이돌도 있는가. 때론 동료로, 때론 사장님과 소속 연예인으로 오래도록 끈끈한 관계 유지하시며 윈윈하시길 바랄게요.